안녕하세요, 윤군입니다. 구정선에 DJI 미니 2를 사가지고 DJI 미니 2를 이제 비행 승인이랑 촬영 승인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서 네이버랑 유튜브로 뒤져봤는데 전용이란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우선 드론 원스톱이라는 이제 민원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쳐서 클릭을 한번 해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뭐할게 많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로그인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일단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접속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해보면 일단 여기다가 DJI 미니 드론 원스톱으로 친 뭐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기입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매비게어 2를 중심으로 되어 있지 DJI 미니 2를 중심으로 해서 쓴 드론 원스톱은 없어서 전용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될건 뭐가 있나?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민원 신청 들어가서 요거만 클릭하시면 돼요. 우리는 비행장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250g 미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신경 써야 되는 건 비행 승인 신청이랑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 이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뭐 이제 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이걸 도대체 뭘다 써야 되는 걸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일단 드론플라이라는 앱을 핸드폰에 까세요. 깔면은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나는 서울에서 한번 날려보고 싶어. 근데 봤더니 뭐 비행 제한 구역도 있고 관제권 금지 구역 법례가 정말 많습니다. 레전드라고 하죠. 이것들이 정말 레전드급이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 아 비행 금지구역 청와대 근처니까 날리지 말라 이거지. 관제권 아 여기 성남 비행장 있는 데니까 이쪽 근처에서도 웬만하면 날리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고 비행 제한 구역은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제한이 걸리는데 관할 기관이 승인이 필요하다. 그럼 승인이 나면 날릴 수 있다는 얘기네. 과연 이 승인이 얼만큼 걸릴까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일단 150m 이하로만 날릴 수 있다는 점 일단 알고 계시고요. 기본 상식으로. 왜냐면은 우리나라 상공으로는 뭐 헬기나 전투기 이런 비행기들이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150m 미만으로만 날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아마 전국 동의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시권 내 비행을 해라라고 적혀 있길래 아니 내 DJI 미니 2는 10km나 날아다니는데 겨우 꼴랑 가시권이라고 하면 50m, 100m 이거밖에 안될 텐데. 그거밖에 정령 못 날린 것인가라는 어떤 되게 걱정이 있었는데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1km까지 일단 날릴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서울 이 비행 제한 구역에서도 생각보다 비행이랑 촬영 승인이 잘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아무것도 표현이 안된 이런 지역.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비행 승인 없이 그냥 날리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촬영 없이 날리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촬영하려고 지금 날리는 건데.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무조건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든 촬영 승인은 100%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찍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기본적인 상식은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생년월일 넣어주시고 핸드폰 번호 넣어주시고 집 주소 찍어주시고 그다음 비행 계획에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기간을 설정하는 건데 뭐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뭐군 공역은 주말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행 제한 구역인 서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틀밖에 못 날려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월요일에 보통 신청을 해서 그냥 주말에 날린다 생각하시면 마음 편안합니다. 13일이랑 14일 그래서 미리 신청하는 건데 뭐 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월요일에 뭐 일요일에 신청을 해놓으면 월요일에 승인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말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승인 나고 그다음에 이제 한 12일 정도쯤에 군 부대에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그럼 그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13일날 정작 돼서 이제 정작 날리는 날에 가서는 뭐 누가 감시관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누가 나오진 않고요. 군 시설이 없으면 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렸던 곳은 한남대교 뭐 그쪽 압구정동 쪽이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날리기 전에 군부대에 전화번호를 주거든요. 거기다가 전화를 하셔서 이제 날립니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뭔가 등록을 하셔요. 그다음에 그날 끝나는 날, 뭐 오후 5시에 내가 이제 비행을 다 끝냈어.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여러 번 날리다가 그러면은 저녁에 이제 끝나는 시간에 이제 전화를 해서
저 오늘 비행 오늘까지 여기까지 할 겁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끝났다는 거를 등록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 날 마찬가지로 14일 아침에 이제 날릴 거면 아침에 전화하셔서 이제 날리려고 해요라고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친절하게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이 뭐 오후 3시나 4시 정도쯤 실컷 날리다가 이제 배터리 충전 한 4회차, 5회차 날리다가 이제 그만 날리고 싶으실 때 다시 전화해서 오늘 종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종료를 해 주십니다. 생각보다 많이 친절하시고요. 그다음에 비행 목적에는 레저 비행이라고 써주시고 비행 방식에다가는 뭐 그냥 시안의 비행 뭐 이렇게 써주시면 뭐큰 문제 없게 승인이 납니다. 그다음에 비행 구역 설정 요게 이제 조금 헷갈렸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창이 좀 적으면 창을 좀 늘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을 해보시면은 역시나 관제권인 인천국제공항과 성남 비행장에는 법례표를 보시면은 관제권이라고 해서 이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 비행 제한 구역, 즉 서울이죠. 서울은 거의 다 이렇게 보다시피 비행 제한 구역이야. 좀 줌인을 해서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동호대교, 한남대교 쪽에서 날려볼 예정이야.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할 때 이런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이 동그라미가 뭘 뜻하냐면 반경 100m짜리 동그라미가 쳐지는 건데 나는 999m, 1km 내로 날 거잖아. 비행 금지 구역 겹쳤죠. 그럼 약간 좀 아래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은 겹치지 않겠죠? 잘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고도는 150m 미만으로 날려야 되니까 149m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 버튼 눌리면 끝. 그러면 이게 다된 겁니다. 내가 그러면은 반경 1km 내에서 여기서 이제 이 지역에서 날릴 거다라는 얘기인데 나는 근데 이번 주말에 한남대교에서도 날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또 클릭. 그 다음에 여기를 또 999m라고 일단 적어주시고 반경은 149m 써주시고 여기 안 겹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추가 버튼 눌리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등록만 하시면 되겠죠. 등록을 하면은 당신은 두 군데 설정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이런 좌표 값들이 이제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비행 종류는 무인 헬리콥터고 신고 번호는 2km 미만이니까 써줄 필요 없고 용도 비영리 비영구형 형식 모델에는 DJI 미니 2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제작자는 DJI 규격은 이걸 어디서 구하냐면요 DJI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여기 사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양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펼쳤을 때 159-203-56.6 이걸 카피 페이스트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숫자만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차체 중량은 저희 같은 경우는 250g 이하죠. 그다음에 소유자는 내 이름 써주시고 전화번호 써주시고 그다음에 인증번호는 굳이 안 써도 되고 아주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보험은 가입하실 필요 없다는 거를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다한 거고 내 이름 써주고 생년월일 써주고 주소 써주고 뭐 비행 경력은 그냥 뭐 알아서 이제 솔직하게 본인의 비행 경력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수많은 것들을 올려야 되는데 나 이걸 도대체 뭘 써야 되나 되게 두려웠는데 올릴 거딱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이 사진은 그냥 DJI 미니 사진을 올려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DJI 미니 클릭해가지고 어디 볼까? DJI 사진 있죠? 이거 그냥 올려주시고 그냥 다운받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 스펙. 스펙은 뭐냐면 여기에서 요거를 카피 페이스트 하셔가지고 첨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JPG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파일 등록해가지고 아까 전에 저는 이렇게 캡처해놓은 게 있거든요. 합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끝. 나머지는 할 필요 하나도 없다. 여기도 뭐볼 필요 없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접수 버튼을 눌리면 끝난 겁니다. 이거를 한 번만 해놓으면은요. 다음 버튼은 불러오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여기 비행구역 설정만 계속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어요. 다 이제 불러오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등록하면은요. 다음부터는 이거 신청하는데 한 1분? 1분이면은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날리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항공 촬영 사진 여기도 들어가서도 뭐 등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입을 하신 다음에 접수 버튼 누르면 끝난다는 점. 그럼 한번 제가 옛날에 했던 걸 한번 볼까요? 들어가서 나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면은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해보면은 어디 보자. 신청 이력을 한번 들어가 보면 한 1개월 내에 내가 뭘 했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 압구정동에서 한남대교 근처에 있었던 거 보니까 보안 요구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될까 클릭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보다시피 뭘 보면 되냐면 비행 및 촬영 승인에는 2일만 가능하다고 이제 뜬 거야. 아 서울은 이틀만 되는구나. 비행 제한 구역은 2일만 되는구나.
근데 너는 여기다 이렇게 한 달을 썼어. 그러니까 이거 날짜 수정해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야. 이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거를 보완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신청을 했더니 바로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여기 다시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릭을 해보면은 이제 보다시피 이제 승인이 났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날짜를 여기 주말에만 날리는 걸 이틀 신청을 했었고 그랬더니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전공관 편성 지역은 전공관 미위치유 비행시 위규로 처리됩니다. 아 그럼 내가 지금 서울에서 한 5시간 배터리 갈아 끼우면서 날릴 건데 전공관이 그러면 편성되어서 내 옆에서 지켜본다는 뜻인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황당한 사건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압구정동 쪽은 군 시설이 없어서 전공관이 나오지 않고 자율적으로 여기 전화를 해서 연락 전에 한번 비행 전, 비행 후 여기다 전화해서 그냥 연락만 하시고 하면은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해주시면 이제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은 큰 문제 없게끔 비행 승인이 신청되고 촬영도 할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답니다. 나의 민원 바로 가기 하면은 이렇게 보다시피 민원 신청 이력을 가보면은 한 1개월 동안 많이 났죠? 다 처리 완료, 처리 완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안 요구가 한번 떤 적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실수였대요. 잘못 클릭을 해서 하루에 150개씩 처리하시다 보니까 잘못 클릭한 거라고 맞다고 그냥 날리시면 된다고 해서 또 문제 없이 그냥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행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데서는 촬영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촬영 허가는 받았었고 이거는 한달 동안 서울 비행 승인 지역이 필요가 없는 데거든요. 여기는 그냥 한달 정도 써도 뭐 전혀 문제 없고 보다시피 이거 거의 한 달이죠. 넉넉하게 이제 촬영 신청을 해놓고 저 지역 가서 이제 항상 날리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입니다.